일단 전체적인 복합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난방수와 재는 이제 동일한 조건, 환기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17% 정도 이제 난방수와가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료 잔입 참호의 경우에 이제 관료에 의해서 현재 77%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 관료에 의한 거는 이제 지금 한 38% 정도 있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제 조치라는 관료율을 적용할 경우에 이제 나가고 이제 상당히 난량을 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도 이제 간단하게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그 경우에 잔입 참호에 대해서 이제 이중창원 예측 표면 온도가 오전 6시에 최저 온도가 -7.3도 정도 됐습니다. 그 경우에 한 5도 정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경우 이제 실내의 어떤 별로나 썸머 콤보 쪽에서 이제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에서 이제 이중창원 이제 창호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통합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한 요소들, 그 이제 관리율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을 여기서 통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승인 효과를 실시하기 전에 과연 이제 베이스라인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라는 검토를 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표준 스텝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표준 스텝을 설정을 하고 이 경우에 이제 도표상에 나와 있는 창호 열발률 그리고 이제 제실 이런 그리고 이제 실내 부하 발생량을 그대로 이제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한 이중 창호를 이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1에는 이중 창호를 적용하고 이제 케이스 2에는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적용해서 이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통한 냉방 부하 저감 효과를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3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과 이제 차양을 함께 적용해서 이제 최종적인 최종적으로 이제 제시할 시스템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설정으로 이제 설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케이스 2와 3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위한 이제 창문 대구 면적 자체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연구에 투입된 어떤 창문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모두 축에 이제 적절 환기를 확대하는 정도 사실 1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환기를 할 때는 1.5 10km 정도 되고요. 창문은 이제 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 3에 이제 외변도가 20도 이상일 때는 남측 창문을 이제 최대한 개방을 해서 그 중앙층에 이제 열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경우가 가지고 그리고 차양을 설치한 기간, 케이스 3의 차양을 설치한 기간도 이중창 조회한 6월까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중창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난방과 같은 한 36에서 35% 정도 저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적용을 할 때 냉방과 같은 것으로 저감되는 것으로 됐을 경우에 케이스 2가 이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표준 수제기 외에서 한 거에 15% 정도, 15% 정도 냉방과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차양 시스템과 이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 차양 시스템을 이제 적용했을 때는 냉방과가 기존보다 한 43% 정도 획기적으로 이제 저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하 저감 성능과 이제 인디니스 에너지와 프라이머리 에너지 저감 성능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경우에 연간 부하 자체는요, 저희가 대안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과 차양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표준 수제기 외에 한 38% 정도 연간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지 같은 경우에는 36%, 그리고 프라이머리 에너지 같은 38%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과 전반이랑 자체가 사실 역학교에 진출 센스 정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호가 지금 참호 동안으로도 그 정도로 전과 전반을 전망할 수 있는 결과가 엄청 공적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브리드 엑스레이션과 쉐이킹을 적용할 경우에 만약 38%까지 전망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헤브리드 엑스레이션 자체가 지시자에 의해서 매뉴얼하게 작동될 경우에는 물론 이 부분 38% 정도 보다는 좀 덜한 이제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 그래도 이런 자연환기를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시자들의 만족감이나 투자성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대 국보경입니다. 외단형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단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옛날서부터 이제 계속 적용이 되어 왔던 그런 단열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재료의 소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제 잘 쓰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소재랑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는 UIR대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쪽 측면에 대해서는 KCC 중앙 연구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외단형 시스템 구성은 외단형 시스템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00년도에 그 독일에 있는 스토라는 외단형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회사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시안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식공법, 즉 반공간 건식공법, 그다음에 건식공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식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드라이게트와 유사한 형태고요. 그래서 벽체가 있으면 이제 접착제로 단열재를 부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몰탈, 그다음에 메쉬를 부착을 하고 마감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반건식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습식공법에 이제 단열재를 부착을 할 때 접착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트랙이라고 하는 수직발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단열재를 벽체에 잘 고정을 시키도록 이제 보조재로 사용을 주로 이제 트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접착제를 벽체에 붙이고 있고요. 일단 건식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보면 공동주택 저층구에 보면은 석재 마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단을 적용을 하기 위해 기관한 시연입니다. 그래서 습식공법과 반건식공법 같은 경우는 고층구에 이제 주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식공법 같은 경우는 저층구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의 물성을 보시면은 이제 벤치마킹을 했던 스토사 제품의 접착제와 중간 몰탈, 그리고 마감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KCC에서 개발하신 제품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제 열전도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는 외단형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내단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것이 공동주택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열교구에서 일어나는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기준층에 대해서 이제 외벽 슬라브 접합구, 이제 주로 열교 부위가 되는 외벽 슬라브 접합구에 대해서 3차원 연간 비정상상태 전열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로 A 부위랑 B 부위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A 부위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확장된 평면에서 외벽과 슬라브의 접합구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B 부위는 측벽과 슬라브 접합구를 또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외벽과 슬라브 접합부에서 이제 내단형 시스템의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슬라브 하부에 보조 단열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단형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대단한 시스템보다는 이제 바늘집 면적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발코니를 확장한 평면에서 외벽 슬라브 접합부에서는 단열재를 설치한 면적이 한 33% 정도 증가를 하지만 이제 그 손실 열량 같은 경우 2.39% 외단열 시스템이 더 이제 절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측벽 슬라브 접합부에 대해서는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한 5% 정도 단열재 설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설치 면적이, 최적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연간 그 손실 열량을 보면은 37% 정도 감소를 하니까 이제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손실 열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기준청 단위 세대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그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툴의 한계에 따라서 그 1차원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벽체의 열 관리율이라든지 추가 효과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열교에서 손실 열량을 막아주는 외단열 그 시스템의 장점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안 1 같은 경우는 기존안이 여기 좀 잘못나는데, 기존안 같은 경우는 내단열을 설치를 했고, 측벽과 이제 그 외벽에 대해서 이제 단열재 두께는 그 설계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안일은 외단열 시스템을 그 내단열 시스템과 단열재 두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는 그 단열재 두께를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단열재 두께를 200mm로 늘린 것. 그 다음에 대안3은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단열재 두께를 300mm로 늘려서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값들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이제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절감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는 그 동단위로 에너지 성능 해석을 이제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교부에 대한 영향을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리뉴얼 트랜스미터스라고 하는 열교부에 대한 어떤 기준 값을 적용을 해서 난방과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지금 외단열하고 내단열하고를 시뮬레이션 해서 구분해서 그 차이를 볼 수 없거든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전열에서 열교부위에서 손실된 열량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기존 안이 내단열, 대안이 외단열, 1mm, 200mm, 300mm이지만 사실상은 그냥 열관리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단열, 외단열 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계산결과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대안이 2.3%가 적어지고 대안이 5.3%가 적어지거든요. 네. 단열재를 외단열하고 300mm 외단열이면 두께가 얼마 정도고요? 300mm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열이 있어야 정도인가요? 현실적으로 300mm를 단열재를 거기다가 외부 망한기를 붙이는 게 시공상으로 보나 기초 두께로 봐야 상관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것을 보면은 거의 300mm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에서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 그 바깥에다가 300mm 단열재가 있고 그 바깥에다가 전시복도를 들고 나가면 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보존이 되냐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슬라이드가 된다는 걸 직접 발표하고 얘기하는 기준이 근데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보면은 그 단열재 200mm랑 300mm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3은 구조체를 통해서 절감되는 에너지가 오히려 불구하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반대하고 보면 외단을 할 필요 없다라고 물어드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 단행들 그렇게 크게 하면은 그 경제성이라는 걸 평가를 했을 때 크게 하는 조금 줄이나 비슷하니까는 그 네, 여기서 내가 계속 강조하게 보니까는 외단열의 중요성, 외단열이 상대적으로 내려들어서 얼마나 더 에너지비를 향상할 수 있는지의 논리적 검증이 돼야 그걸 가지고 외단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으로나 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로 보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들어가서 절대 곤란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러한 그 에너지 해석 툴의 한계 때문에 그 전열 해석을 실시를 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이제 고슬라이드의 문제가 뭔지 나아요. 예. 그다음에 그 소재에 대해서는 그 KCC에서 중앙연구소의 옥상에 그 토너시험 그 샘플을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토너시험을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토너시험 결과 부착력이나 크랙 발생 등은 없었고 내 오염성도 이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5m by 5m로 그 앞에서 보신 개발 시연 세 가지에 대해서 서산에서 이제 워커 테스트 토너시험을 실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강원대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최대진 부부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그림은 초기 상황 제어로서 프레이밍을 여러 개로 나눠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단청공 상태에서 색상률의 상단 부에 투명률을 적용한 결과 UC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상부 투명률입니다. 유시라고 불리는 계열의 유리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도의 양적인 형상에 있어 청면부보다는 홍월부의 조도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 순서대로 이렇게 프론트 부분과 센터 부분, 프론트 부분과 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당청공, 두 번째 부분은 청청공에서 럭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투명부 값이 그 다음에 상부 말균률이 적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평균값, 두 번째 그래프는 투명부 값으로서 평균값의 증가 부분보다 투명부에서의 증가 부분이 더 많은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률이하고 말균률이 뭐가 달라요? 상부 말균률인데 하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렇게 뭐 아니 위에서는 상당히 투명률이 없었고 밑에는 상부 말균률이 없었는데 아니 투명률이랑 말균률이랑 같은 비율 그래서 뭐 투명률을 소개하겠습니다. 투명률로 소개하겠습니다. 상부 투명률이와 그다음에 아니 상부 투명률에서 평균값과 상부 투명률의 투명값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남중시간 후면부에서 3월, 6월, 9월에 최강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랩각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3월, 6월, 9월 목동이 30도에서 20도, 30도에서 20도, 30도에서 20도 해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 전체의 분포를 봤을 때도 20도에서 가장 두툼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의 체형 성능과 경제도 및 조망을 제자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목컵 측정을 한 것인데 측정 대상이고 셀을 설치한 5개의 셀을 설치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실 때 오후대 있고 싱글과 더블, 그러니까 이중 회피와 단열 회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열 회피, 두 번째가 이중 회피입니다. 이중 회피는 단열 회피에 비해서 조도율이 45에서 50%로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체감 성능은 단열 회피와 이중 회피 모두 우수합니다. SF과 왜 SF라고 써요?
저는 그냥 조도유에 아니면 저게 딜라이트인가요? 조도유를 나타내서 조도유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 조도를 외부 조도는 그게 딜라이트인가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은 일반으로 했을 때가 아닌가요? 주방률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종원 상태의 조도유를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것은 스낵 각도별 단열비와 이중액비의 체감 성능인데 오전대와 오후대로 나눠봤을 때 블라인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전대는 30도 상향 30도가 오후대는 상향 20도일 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액비일 때도 같은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직사광 유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망을 본적으로 제공하면서 후면부의 반사광을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한 슬랙 값으로 오전에는 30, 오후에는 30대 상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만 얘기해가지고는 연구를 완성도 있게 끝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왜 벽체의 관류를 통해서 절감 가능한 건 남방 쪽에서만 검토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창면 접기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의 열관류 이런 거 상대적인 비중이 이제 거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창호 쪽에서는 적어도 한 30% 정도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환기라든지 열관류율 이런 걸 통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한 20% 이상, 30% 이내 정도 창호 쪽에서의 에너지 성능 향상 효과는 확인이 된 걸로 그렇게 내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아니면 프레임상에서의 디테일, 그래서 상대적인 창호의 면적 비율을 봤을 때 창호의 면적 비율을 최소화시켜 슬림화해가지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저는 서멀 브레이크를 이용한 열관류 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그런 창호 프레임의 그 부재 개발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정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광과 관련된 경우, 저기서도 채광 기능성 창호라는데, 도대체 채광 기능성 창호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발코니가 확장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창호에 대한 게 이중 창호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환기와 차양의 기능을 통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내용은 차양의 일사 조절 기능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게 냉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이 전혀 없다라는 건 연구가 미완성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차면도기에 의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한 마무리가 돼야 될 거고, 가능하다면 차면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의 연구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단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열관류 값으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열류의 이동 경로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설계 및 시공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해석해서 전체적인 구조체를 통한 열 손실의 전체적인 열 손실 대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있느냐를 지금 수치해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검증이 안 되면 외단열이 중요하고, 따라서 외단열을 반드시 그 시행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이런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특히 아까 그 계산,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기술세미나 이후에 추가된 그 결과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보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이 했는데 전체 해봐야 뭐 한 5.5% 정도의 절감률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외단에 하지 맙시다 라고 결론을 내릴 거란 준비 없기 때문에, 그건 연구가 전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좀 이해하면서 연구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예, 네, 또 코멘트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읽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리바이어들을 대신해서
그 소재에 대한 거는 사실 KCC에서 다 검토를 하고 실제 모형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지금 소개를 안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부위에 대한 뭐 3차원 휴지배를 이용한 연료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연료 해석 자체는 요소 부위별 해석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세대의 구조체에서 손실되는 열량의 전체적인 그 절감, 손실의 절감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정도의 어떤 분석까지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얘기고, 그런 분석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